이게 칠판에 쓰는 것보다는 진도가 늦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칠판에 쓰는 것은 잠깐 쓰고 설명하면 되는데 강의 노트는 설명을 하니까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일단 진도를 늘려도 일단 강의 노트로 봐야 되니까 강의 노트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거기 공 뚫린 거 아니에요? 새 거 달라 가세요, 가가지고요. 다 했는데요? 아니, 다 했어요. 자요? 자, 저당권이죠? 자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죠? 1억을 빌려줬죠? 그래가지고요, 왜냐면 을이 채권자죠? 을이 갑이요, 채무자고요. 그래서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죠. 그러면 갑을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럼 여기서 보면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하고 지금 28페이지 보고 있죠.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동일하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A라고 하는 물상보증인이요. 갑이 돈을 빌리는데 물상보증인 A가요. 자기 건물에 저당을 잡을 수 있죠. 그 사람은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을을 채권자고요. 채권자는 저당권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를 했죠. 그러면 그 위에 봐봐요. 1억이죠. 1억은 피담보 채권이고 확정돼서 그래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가장 큰 차이가 확정이냐 불확정이냐 이 말이죠. 저당권은 확정됐고 등기를 해야 돼요.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약에요, 채권의 주된 권리가 채권자가요, 을에서 만약에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죠? 그러면 다른 말이 없으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요, 을에서 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전상의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거기다가 뭐라 쓰냐면요, 부기 등기라고 쓰세요. 부기 등기요. 우리가 저당권이 이전하면은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부기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전의 병을 보면요, 우리가 저당권이 이전하면 양도인 을하고 양수인 병 간에 합의만 있으면, 합의만 옆에다 써, 합의만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 이렇게요. 합의만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을 해. 누구는 안 돼요? 채무자 안 되고요. 물상보증인 이런 사람들의 합의는 필요가 없어. 누구하고 누구하고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돼.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주된 권리가 있어야 무슨 권리가 있다? 종된 권리가 있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는 채권이니까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된다 그러면 무효.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됐다 무효예요. 그런데 3자 간의 합의 동물하면 합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을이 갑이 을한테 이제 1억을 갚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저당권 X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은요, 바로 밑에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187조 이렇게 당연히 소멸한 것을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이 부종성은 유치권에서는 아주 엄격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고 그래? 완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조그만 거 보면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럼 그 등기 봐봐.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등기는 뭐를 해? 말소해. 만약에 이해관계는 없으면 무효 등기를 말 수 있다? 유용할 수 있고요. 말소가 되기 전에 병에게 저당권이 이전됐죠? 그래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 조그만 그림 안에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물상대위라고 되어 있나요? 물상대위라고 되어 있어요. 물상대위는 질권하고 저당권은 있고요. 뭐는 없어요? 유치권은 없어요. 유치권. 유치권은 물상,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우. 물, 추가 없다.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성, 추구표가 없다. 이 말이죠. 갑이요, 을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죠. 빌려줘서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저당권이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멸, 회, 공, 그래야 되죠?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되죠. 그러면 그 물건이 멸실되게 되면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물권이 뭐한다? 소멸하죠. 그런데 멸실하면서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공수용보상금이 나오죠. 이것을 가치적 변형무력하고 이러한 가치적 변형을 뭘 한다? 압류한다.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매매 대금하고 차임. 이 두 가지가 시험돈 잘 나와. 매매 대금 차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봐봐. 이런 것들이요.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 행사 중 유치 목적물의 멸실로 화재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런 불가분성은 뭐요? 돈 전부 다 받을 때까지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예외로 보세요. 전세권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다.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이 두 가지가 예외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다 썼어, 문제에서. 어? 문제 있잖아요. 문제 풀이할 때. 자, 그 다음에 돈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변제할 때가 변제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뭐 똑같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할 때까지고, 채권자 입장에서 받을 때까지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요. 저당권은 전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고. 여러분요 이제 오른쪽이요. 저당권을 알려면 말소 기준권리라는 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소 기준권리요. 알겠죠? 말소 기준권리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당보, 경매 기입 등기가 뭐냐면 압류 등기를 경매 기입 동그라미 하고 개시.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그런데 여러분요 압류하고 가압류죠. 압류하고 가압류는 무슨 배당한다? 평등하게 배당을 한다. 무슨 배당? 평등 배당 이런 말이죠. 자, 1번 한번 봐봐요. 경락인이 A죠. 그런데요, 을이 저당권, 병이 전세권, 정이 근저당권이죠. 말이 좀 느려졌나요, 제가요? 아, 그래요? 을이 저당권이죠. 병이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이 같은 세트예요. 같은 세트. 알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은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다? 경매가 딱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은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그 위에 있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가 어디가 있나 빨리 찾아. 찾았더니 을하고 누가 있다? 정. 을이 저당권, 그 다음에 정이 근저당권이죠. 이 둘 중에서 최선순위. 최선순위가 누구예요? 저당권이죠. 그 저당권은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해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런 것들 중에서 위에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최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그걸 소멸주의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뭐죠? 중개사법에 보면 소멸주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 보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을 봐봐. 2번이 지금 전세권자, 저당권자잖아요. 아, 전세권자 임차인이잖아요. 2번은 1번 저당권 때문에 다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임차인은 경락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전세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소멸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 보면 이러면 인도 전입신고 대항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따질 때 임차인이 빠르냐 저당권자가 빠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저당권 2월 1일이죠. 우리가 저당권 등기는 아침에 몇 시부터 뭐죠? 등기소 문 열어요. 9시. 그래서 9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월 1일 2월 1일이면 대항력은 언제죠? 그 다음날 몇 시다? 0시잖아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저당권이 더 빠르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을이요. 을이 갑의 건물에 임차하여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병이 동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렇게 같은 날. 그럼 봐봐. 저당권은 항상 그날이에요. 확정일자도 항상 그날이에요. 확정일자 찍으면 그날부터죠. 저당권 등기 그날부터요. 그런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언제예요? 그 다음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면 무조건 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저당권. 그걸 알면 되죠. 같은 날이면 무조건 저당권이 빨라.
만약에 봐봐. 전입신고라고 그 다음날 저당권이야. 그 다음날.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날 9시죠. 대항력은 그 다음날 몇 시예요? 0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빠를 수밖에 없어? 임차권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같은 날, 딱 도밖에 없어. 버전이. 알죠? 같은 날 저당권이 빨라.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 누가 빨라? 임차권이 빨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봐봐요. 을이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이죠. 병이 저당권이죠. 정이 근저당권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면 여기서 이제 저 위에 있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가 압류가 어디 어디 있나 봐. 병이 있고 누가 있어? 정이 있죠. 병하고 정 중에서 누가 말소 기준 권리다? 병이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병 이하는 전부 다 소멸해. 그러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이것을 만다 소멸하지 않으니까 경락받은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락인이 인수한다고 얘기를 해. 그걸 인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이 인수한다는 말은 전세금을, 전세기한이 끝나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경락인한테.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는다? 경락인에게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고 인수한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다 변하네.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요구한다. 그러면 전세권은 뭐를 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알겠죠? 거기까지만. 자, 3번은요. 3번은 1번 저당권, 2번 가압류, 3번 전세권이죠.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 어디예요? 저당권하고 누구하고? 가압류죠. 저당권하고 가압류인데 더 위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 그러면 저당권이 하는 다 소멸해. 만약에 경락대금이 지금 2억이라고 돼 있죠. 2억. 건물에 2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2억인데 을이 얼마를 받는다? 1억을 받아가. 알겠죠? 그러면 병이 그러면 5천만 원 받아가고 나머지 5천은 정이 받아가, 전세권자가 받아가냐? 그게 아니라고. 가압류는 뭐를 가, 여러분 봐봐. 여러분 우리가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압류는 뭐 할 때, 피보전 채권이 뭐일 때 가압류하죠? 채권이에요, 채권. 피보전 권리가 돈일 때는 가압류. 봐봐. 임금. 뭐 임금 안 주죠? 가압류에. 임금. 월세, 원금 안 주죠? 가압류. 알겠죠? 임금. 매매대금 안 주죠? 가압류. 매매대금. 손해배상. 손해배상 안 주죠? 가압류. 전세금 안 주죠? 가압류. 보증금 안 주죠? 돈 주죠? 돈? 다 가압류에요. 가압류. 근데 가처분은 뭐죠? 돈 빼고 나머지 가처분이에요. 어? 우리가 마약 한 사람 운전하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운전하죠? 그럼 운전금지 처분, 가처분. 알았죠? 항상 학원 와가지고 항상 말씀 부리는 사람이 있죠? 학원 와서 학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 끝까지 오죠? 알았죠? 그러면요, 학원 출입금지 처분, 가처분. 우리가 접근금지. 접근금지 처분, 가처분. 돈이 다니다. 아니죠. 다 그런 거. 강의를요, 뒷담보도 하는데 계속 강의한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서 강의 금지 처분, 가처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요, 하는데요, 항상 멍 때려. 멍 때려 금지 처분, 가처분. 알겠죠? 그러면서는 다 뭐냐면 가처분이야, 가처분.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돈. 돈에 관한 것은 다 뭐예요? 가압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죠? 모든 채권자는 순서가 있어 없어? 없다고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봐봐요. 자, 봐. 내가 이분한테 돈 만 원을 빌렸어요? 또 이 친구가 돈 만 원을 빌렸어요? 내가 먼저 빌렸어요? 그럼 내가 먼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나한테 먼저 빌려갔어요? 그럼 두 번째 빌려갔어요. 만 원 빌려가고 또 만 원 빌려갔어. 그럼 나한테 먼저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나는요, 일주일 뒤에 와요. 그런데요, 같은 클래스니까요, 내일 오잖아요, 내일. 그러면 아가씨 뭐라고? 어제 빌려온 돈 주세요? 그럼 먼저 줘야지. 먼저 원장님한테 빌려줬으니까, 먼저 갚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이게 채권. 우리가 물권을 뭐죠, 물권은? 물권은 저당권의 물권은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잖아요. 순서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채권은 뭐가 있어? 깍두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쫓아가서 돈 받으면 짱인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채권에는 항상 깍두기가 출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뭐를 보냐면 3번 한번 봐보세요. 3번을 보면 을, 병, 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을, 병, 정. 그러면 을은, 병은요, 아무리 2번이라고 할지라도 5천만 원을 무조건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병하고 정은 순서가 똑같아. 순서가 똑같으니까 남은 돈 1억을 가지고 똑같은 순서니까 채권에게 비례해서 돈을 받아가. 1억 원을요. 병하고 정하고 돈 합하면 1억 5천이죠? 병의 것은 얼마죠? 5천이죠? 1억 곱하기 1억 5천 번에 5천이죠? 그러니까요, 3,300 정도. 밑에는요, 6,700 정도를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받아가는 건지 병이 5천을 받아간다 그러면 큰일 나.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냐? 다 압류가 있으면 그 이하의 권리는 뭐한다? 평등하여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이렇게. 평등하게 평등하게 딱 그 말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러면 오른쪽이 매각대금이죠? 우리가 이제 경매대금이 나오면 우선 매도권 행사하죠? 순서야 순서. 1번 저당권 실행비용 옆줄 긋고 근저당권 실행비용 X.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2번 제3취득자 비용상환청구권. 제3취득자 이러면 제3취득자가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당해세 우선 변제권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뭐를 했냐 밑에를 한번 봐봐. 밑에가 뭐가 중요하냐? 우선 변제는 언제부터? 여러분 주택임대차 여러분요 우리 아직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우선 변제 알겠죠? 아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특별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요? 특별법 지금 야간반은 지금 야간이죠? 야간반에서는 뭐를 했냐면 부동산 실명법을 다 문제를 다 풀었어요. 실명법이요. 그럼 지금 주간반은 뭐 하고 있냐면 주간반은 지금 주택임대차 하고 있는데요. 주택하고 아마 상가하고 그다음에 가등의 담보 이것은 아마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특별법이 그냥 문제 풀면 아무것도 아닌데 설명을 하면 시간이 어마무시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야간반은요 아마 집합건법하고 가등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여기요 야간반이 해놓은 거 있죠 주간반요. 예, 좀 실명 같은 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걸 같은 시간에 4시간 안에 다 하려면 그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설명 없이.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실명권 문제가요 열몇 문제가 돼가지고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이번에 집합건물 하고요 주택 상가 가등기 여기는 다음 주는 집합건물 가등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죄송한데 오전반하고 야간반하고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특별법은요 특별법은 자료실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교체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못한 부분이 생기면 다음 주에 해보고 못한 부분이 생기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따요 그 부동산 실명법은요 이미 전번 주에 수요일에 찍었거든요. 올려놓으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거 끝나야지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요 이 지금 우리 물권법 있죠? 끝나면 그 위에다가 실명권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주택임대차는 다 안 끝나가지고 그냥 놔뒀거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매각대금이죠? 1번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고요. 2번은요. 제3취득자 비용상환청구권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3취득자를 밑으로 봐. 그러면 제3취득자는 뭐냐?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전하고 전혀 달라요. 자요. 갑이요. 갑에 5억 원짜리 건물이 있어요. A라고 한 사람이 2월 1일에 1억의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그 다음에요. 매수하거나 전세를 설정받은 사람. 또는요, 토지죠. 토지에 2월 1일에 이미 1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데요. 이 1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걸 알면서 10월 1일 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를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제3취득자는 뭐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한 사람은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여러분 제3취득자 옆줄 긋고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해당 X. 후순위 저당권자는 해당 X 이렇게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노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제3취득자을은 경매 전 동그라미, 경매 후 동그라미, 경매가 되기 전이냐 후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먼저 돈 갚을 날짜가 지나야 돼. 변제기 후. 그 다음에 누구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뭐라요? 변제하여 저당권 말소를 뭐라고? 청구를 하고 채무자에게 뭐를 행사한다? 구상권. 다시 변제기 후에 후. 전은 절대로 안 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여 등기를 말소하고. 왜 그러냐? 왜? 봐봐. 왜 등기 말소하고 이런 말이 나오냐? 지금 1번으로 누가 되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죠? 그럼 1번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넘어가 돼? 소멸해버리잖아요. 전부가 다 소멸하니까 내가 소멸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경매를 막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돈을 갚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갑한테 돈을 갚으라니까 갑이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3채익자가 돈을 갚는 거죠. 돈을 갚았으면 다시요. 내가 빌린 돈을 갚은 게 아니잖아요. 타인이 빌린 돈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 돈을 다시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받아와야 되죠. 그것을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밑으로 보면요.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변제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경매가 됐어.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내가요, 제3채익자가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비용상환을 뭐라 하냐? 제3채익자의 비용상환 청구가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그 위로 고개를 들어, 이제 고개를 들어. 맨 위로 봐. 그럼 나를 고개 들지 말고, 책을 고개를 들어서 보라고.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매매대금. 알겠죠? 봤어요? 거기 보면 1번, 저당권 실행비용. 2번, 제3채익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있죠? 이때의 비용을 뭐라 한다?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견버죠? 제3채익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3채익자가 누구예요? 제3채익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한, 뭐죠?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저당권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채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요. 가운데 보면 이런 박스 있나요? 가운데 보면 박스 하나 있죠. 주택에 인도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우선 변제를 하죠. 주택임대차에서. 봐봐. 저당권은 등기한 날이에요. 전세권 등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임차인은 언제부터 우선 변제냐? 언제부터 임차인은? 임차인은 언제부터 우선 변제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뭐냐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시가 대항력이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비교를 해. 누가 더 빠르냐, 늦느냐? 그러면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에요. 저당권은요, 등기한 날부터 우선 변제죠. 전세권도 등기한 날부터 우선 변제죠. 그런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는 대항력을 고하고 확정일자를 봐가지고 둘 중에서 빠른 날, 늦은 날, 늦은 날. 그럼 봐봐. 2월 1일이죠. 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바로 옆에 확정일자 2월 1일이죠. 2월 1일은 몇 시다? 9시죠. 9시죠? 자, 그럼 봐봐. 2월 1일, 2월 1일이면 그 다음날 몇 시부터다? 2월 2일 0시죠. 언제라고? 2월 2일 0시죠. 2월 2일 0시하고 2월 1일 9시하고 누가 더 빨라요? 2월 1일 9시 빠르죠? 저당권이 늦죠? 아니, 대항력이 늦죠? 그러면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선 변제는 2월 2일 0시. 그럼 봐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삼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했다. 같은 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과 동일하게 발생한다. 알겠죠? 어? 지금 내 말 지금 들었죠? 같은 날이니까 대항력이 언제다? 2월 2일 0시죠? 그러면 우선 변제도 언제다? 2월 2일 0시. 같은 날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봐봐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했다. 그 다음날. 그럼 그 다음날 몇 시다? 9시죠? 그런데 대항력 몇 시다? 0시죠? 누가 더 빨라? 대항력이 더 빠르죠? 누가 더 늦어? 확정일자가 늦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림을 딱 봤으면 알겠죠? 박스 안에 박스를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란 경우 대항력과 동일하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오! 알겠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 그럼 언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요. 이제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요, 이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가요, 뭐냐면 저당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만이 저당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 힘든 게, 일반 기존에 이렇게 책들을 보면, 이런 것을 전혀 없이 막 책을 순서적으로 피담보 책권부터 나가. 이 뒤에부터, 여기 지금 뒤에.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30페이지부터 나가. 그러니까요, 저당권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척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이 앞에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볼 수 있어. 1, 2, 3, 4, 5. 알겠죠? 그 실제로 저당권을 볼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8페이지, 29페이지가 이해가 돼야 돼.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1번 피담보 채권이죠. 현재 확정이든 장래 불확정, 장래 불확정 채권 가로 여고 닫고 근저당. 장래 불확정 채권에다가 뭐라고 쓴다? 근저당권 이렇게. 장래 조건부 기한부 채권 다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번 360조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저당권 실행병. 아까 우리 저당권 실행병이 있는데 뭐는 없다고 그랬다? 근저당권 실행병은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런데요, 저당 지연이자하고 저당권 실행병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이런 봐봐.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온 얘기 나왔어? 원금은 등기된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이자는 등기 없이도 보보죠. 이자는 등기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다. OX, X. 원금, 이자, 위약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돼.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연 이자 1년분하고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연 이자 1년분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년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가로 닫고 오, 가로 닫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만 1년 보험 받고 만약에 후순위가 없죠? 그러면 전부를 받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이런 보면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는 어디를 책임진다? 1년분이 아니고 얼마를 책임진다? 전부를 책임이죠. 우리가요, 1년분만 받는 것은 언제냐? 후순위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왜요? 여러분, 집이 경매가 되면 나 혼자 돈 다 받아가면 안 되죠. 밑에 우리가 건물이 하나 딱 경매가 되죠. 밑에 줄줄이 사탕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별의별 것들이 다 달라붙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몇 푼 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당권자는 지연이자를 몇 년분만 받아가라? 1년분만 받아가고 일단. 그 다음에 후순위가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죠? 내가 만약에 지연이자가 2년이라고 해봐. 그러면 1년분만, 원금하고 1년분만 먼저 받아가. 나머지 1년분 못 받았죠? 그럼 후순위가 나머지 돈을 가지고 경매대금에서 남은 돈에서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나 봐.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1년분을 거기서 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남은 돈이 없다? 그럼 못 받죠. 그러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 그것을 일반 재산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재산이 있는 걸 봐. 있으면 거기에 가서 돈을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는 전부를 다 변제해야 되는데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시험에 잘 나온 게 3번이죠. 3번은요,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하고 등록이 할 수 있어야 돼. 부동산은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토지건물, 임목, 명목, 농작물. 다섯 가지가 있죠? 여기요, 이렇게요. 토지, 건물, 임목, 명목, 농작물 중에서 토지, 건물, 임목은 등기를 해. 싸잡아가지고 등기. 그러니까 이것은 저당권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명인 방법은 뭐죠? 소나무에 페인트 칠하는 거죠? 간단히 가면 농작물. 알죠? 이런 데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경우하고 농작물은 안 돼. 준부동산, 자동차, 건기, 선박 이런 것들은 되죠? 돼.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지분 다 돼. 그러면 어업권하고 광업권도 물권이에요. 어업권 그러니까 무슨요? 뭐 민물장가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어업권 이건 물권이라고, 광업권 물권이라고, 저당권이 돼.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도 돼. 안 되는 것이 두 개가 너무 어마무시 중에 지역권하고 등기된 임차권. 우리 여러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되느냐? 절대로 안 돼. 왜냐?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임차권은요,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권 안 돼. 지역권 안 돼.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저당을 잡아. 지역권 안 돼. 지역권이 우리 시험에 두 번. 이 등기된 임차권은 한 번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어업권, 광업권 시험에 나왔어. 어업권하고 광업권을 우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효력범위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단일 문제래요.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써 거기다 가로 닫고 임의 규정이에요. 저당권 설정, 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이나 뭐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을 뭐라 한다? 유류 저장 탱크, 정화조 탱크. 종물을 뭐라 한다?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 여기에 미친다. 미친다 말은 무슨 말이다? 줄 긋고 경락, 경락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 봐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저당권 설정 전에만 그러면 안 돼. 전후를 보물하고. 두 번째, 다른 약정이 없을 때야.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 그럼 미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경매 목록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부합물이냐, 종물이냐를 해.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무슨 말이냐? 이런 봐봐. 경매 목록에는요, 유류 저장 탱크가 없어요. 경매 목록에는. 그런데 유류 저장 탱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합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매 목록이 있든 없든 유류 저장 탱크는 경락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봐봐.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이잖아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가 없어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없다고. 그런데 경매 목록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인데 경매 목록에 건물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건물을 경락받았단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경매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합물이냐 종물이냐가 중요한데 토지는 건물의 종물이 아니고 건물도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락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경매 목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합물이냐 종물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는 없다. 3번은요. 전유부분 주구시고 전유부분으로 한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해. 우리가요. 주물에 대한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치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래서 대지사용권 종된 권리 이 말이죠. 그래서 전유부분의 전유부분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사용권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따라서 전유부분 아파트 전유부분이 뭐죠? 아파트 301호죠. 아파트 301호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4번은요. 타인의 대지 위에 건물을 뭐한다? 소유하죠. 그래서 타인의 대지 위에 이런 말이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남의 땅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다 없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땅 위에 누가 건물을 가질 수 있어요? 아 그건 또 안 돼? 남의 땅은 되고 내 땅은 안 되고? 알겠어? 내 땅에 누가 건물을 지었다? 걔는 죽었죠 지금. 알겠어? 이 더운 날에 있잖아요. 제가 그 차 타고요. 차가요, 그, 기름이 없다고 경고등을 했거든요. 별 생각 없이요. 전화하고 막 이렇게 오다가요. 갑자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 때 어디서부터인가 용인인가 어디서부터 경고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야지 했는데 전화하고 어떻게 갔다 가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까먹고 여기서 계속 온 거예요. 여기 문막 딱 들어와가지고요. 차가요, 갑자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악셀이 안 돼요. 그래서 차고 고장 났네 해가 가운데 밖에서 했거든요. 기름이 MT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차 이제 그 출동 긴급 출동 불러가지고 한 25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아 25분 정도 기다리는데요 차 안에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차 안에는 그래서 애들이 죽는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어린 애들 있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밖에 있는데 어디 그늘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봇대 뒤에 있잖아요. 전봇대 뒤에. 그 전봇대 뒤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 하필이면 거기가 또 어디냐면 유턴하는 길에 이게 유턴 여기가 여기. 내가 딱 차가 이게 유턴하는 길 여기에 딱 차를 세가 세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나한테 차 비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턴한다고 2차선밖에 아니잖아요. 여기 근데 내가 차 여기다 딱 차오르니까 한 차선이 주니까 바로 못 돌잖아요 여기서. 그래 한 바퀴 갔다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아, 내가 못 간다고. 나도 더워 죽겠는데 내가 전봇대 뒤에 서가지고 내가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뉴트라니까 가면서 계속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참 피곤한 인생이더라고. 아니 그냥 가면 되지. 아니 째려보면 뭐가 나오나요? 아니 그걸 왜 째려보고 가지? 아니 어차피 가가지고 돌았잖아요. 아, 그럼 그런가 보다 가가지고 문 닫고 가지고 굳이 문 내려서 째려보고 이 더운데 어쩜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야 진짜 특이하다. 아니 어차피 가서 돌았잖아요. 아, 돌았으면 끝이지 그러면. 아, 그걸 가지고 굳이 오면서 문 내리고 째려보고 온 소리. 야 사람들 진짜 신기하죠. 아니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걸 왜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진짜 아, 사람들 다 그래 다 하나같이 다 트럭은
트럭 온 여사는 뭐라고 하는 게 안 들리니까 다행이야. 뭐라 하면 안 들려. 어? 여자들은 죽었죠. 밥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보고 전전하니 나겠죠, 이제. 그래서, 내 참. 아니, 날씨가 시원한 날은 문 열고 해도 되죠. 근데 서 있는데도 땀이 나는데 전부터 뒤에 서 있는데도 땀이 그냥 나와요. 전부터 뒤에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전부터 하나만 딱 의지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알겠죠? 자요. 여기요. 임차인. 여기요. 임차인과라고요. 여기요. 지상권이요. 진짜 웃겨 죽겠어 사람들이요. 소유권이요. 소유권. 자 그럼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 타인의 봐봐.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다 뭐 한다? 미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걸 뭐라 한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 그래, 항상 이렇게 담아. 타인의 토지에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똥까지, 이걸 그대로 하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을은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런 것도.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3번 봐봐. 타인의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이죠? 건물 소유를 위한 건물 소유 줄 것이고, 거기서 주된 권리죠? 지상권, 임차권 줄 것이고 종된 권리죠. 미친다 이 말이죠. 여기만 딱 조심하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라고 돼 있죠. 자, 저당권의 침해를 보면요. 1번 저당권은요. 점유한다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점유보호청구권이 없고 뭐가 없다? 반환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두 번째 봐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의 중요한 말은 바로 그 밑에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이 말이 중요해. 실행 전이라도, 경매되기 전이라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손상 감소 멸실.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죠. 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럼 이걸 뭘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다. 우리요, 조건과 기한할 때 나온 게 똑같아요. 기한의 이익 상실. 그럼 기한의 상실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지요건부, 하나는 형성권죠.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간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우리 기한에서 배웠죠? 똑같아, 그게.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을 게을리, 파산 선고를 받죠? 기한이 상실하죠? 그러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3번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이 말이야, 채무자가. 그런데 4번 봐봐, 4번. 4번은 저당권 설정자가.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누구다?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 보증이 될 수 있고.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다고. 채무자는 그야말로 돈 빌린 사람이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보통은 저당권 설정자죠. 그런데 물상 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자다 이 말이죠. 알죠? 형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 아파트 위에다가 보증을 쓴 사람,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책임 있는 사유로,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이 중요해. 책임 있는 동그라미.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그러면 뭐라냐? 담보물 보충이야, 보충. 담보물 보충. 보충 청구권 행사야. 담보물 보충. 보충 청구권. 그럼 담보물을 보충했단 말은 뭐죠? 퍼펙트하죠? 완전하죠? 더 이상 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죠? 그러면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손해는 손해배상,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고, 즉시 변제는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했을 때인데 담보물을 보충했잖아요. 그러면 손상이나 감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를 못해. 그런데 만약에 뭐를 하게 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점유물 보충 청구권 행사,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 즉시 변제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XX. 그런데요,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하면 그로 인해서 손해가 있다?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밑에 지금 읽는 방법 지금 써놨죠? 써놨잖아요? 그 두 개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담보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고 담보를 보충은 누구다? 설정자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하면 저당권의 실행하기 전이라도 즉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요. 문제요. 107번 한번 보세요. 자, 107번 봤어요? 107번 봤죠? 1번, 전세권, 등기된 임목, 지상권,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 지분은 저당권의 객체죠. 왜요? 전세권 등기하죠. 지상권 등기하죠. 임목 등기하죠. 임목. 그다음에 공유 지분도 등기하죠. 그런데 토지의 일부. 우리는요, 이 저당권은요, 일물 일권주의죠. 토지의 일부 줄 것이고, 용익 물권은 가능. 용익 물권은 가능해.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죠. 왜요? 저당권은 일물 일권주의죠. 우리가 토지의 일부는 예외적으로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은 안 돼. 2번,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한 줄거 저당권 설정을 청구.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한다 써?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 플러스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는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청구라 했죠.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죠? 설정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형성권이 아니다. 아, 뭐 떨기로 왜 떨어요? 청구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 있으면 형성권이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고 그냥 설정이라고 돼 있네. 아, 그러니까 청구권이지 뭐예요? 어? 이 더운 여름날 34도가 있는데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저당권 이전, 줄고요. 저당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에 줄고요. 양도,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뿐. 양도,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 여기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까지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여러분, 왜 그러냐? 봐봐요. 봐봐. 우리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이전을 하려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인 채권이 이전하면, 다른 말이 없으면 저당권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저당권만 이전하면 그건 저당권이 소멸해. 항상 저당권은 채권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저당권은 언제 가냐? 채권이 움직이면 저당권도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결국 채권을 이전한다 이 말이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특정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은 다른 말이 없으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의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돼. 누구는 필요가 없다? 물상보증이라든가 제3채 입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럼요, 강의노트 28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럼 강의노트 28페이지죠? 여러분, 강의노트 28페이지에, 여러분, 주된 권리, 종된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그 종된 권리 봐봐. 맨 위에. 눈을 위로. 그래서 보면 종된 권리 이전 병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양도인 플러스 양수인의 합의만 있으면 저당권 이전한다. 했어? 안 했어? 했죠? 그거 지금 얘기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최근에 모둠과고시에 나오고 우리 시민도 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세요. 3번 정답이죠? 4번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라는 데 대해서 줄고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의 합의. 그러면요, 맨 끝에. 세 번째 맨 끝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알겠죠? 유효하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하다. 합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죠. 그것도 여러분요, 28페이지 방금 우리가 봤던 거 바로 밑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5번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줄 것이고,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설정과 압류가 있은 후 맨 끝에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여러분요, 저당권은 원래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수취를 못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마다 압류가 있은 후, 거기다 별 안에 별
알겠죠? 별 하나 다란 말이죠. 나는 원주교도소 갔다 온 적이 없는데 필리없어 하나 달어. 알겠죠? 그래서 압류가 있어도 별 하나 달았어요? 오케이. 자, 그럼요. 맨 끝에 수치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내가 무슨 말하면 좀 이따 웃지 말고 바로 웃어. 알겠죠? 자, 107에 3번. 자, 108은요. 틀린 것은요. 1번. 용, 봐봐. 이제 저당권하고 용인권이죠? 봐봐. 봐봐요. 저당권하고 용인권은 뭐냐면, 말서 기준 권리. 저당권, 극장권, 압류, 감류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1번이 저당권이다. 2번이 전세권이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죠? 1번이 전세권이다. 2번이 저당권이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뭐라고 하게 되면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것은 108번의 문제는 강의노트 29페이지에 있는 거죠. 지금 그림에.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1번.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 1번 저당권 줄 그시고. 그 다음에 후에요. 지상권.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그럼 1번 저당권 줄 긋고 지상권 줄 긋고 2번 저당권 줄 긋어봐. 여러분요.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이다? 1번. 1번에다 써. 말소 기준 권리는 1번이야.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런데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3번이요. 2번 저당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3번이 경매를 청구했단 말이죠. 3번이. 그래도 몇 번부터 없어진다? 1번부터.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이렇게. 2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그러면 전세권이 1번이죠? 저당권이 2번이죠? 경매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뭐를 하면? 배당 요구. 배당 요구. 두 번째 줄. 배당 요구. 맨 끝에 소멸한다. 이렇게. 전세권. 3번은 봐봐.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요.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 물건물에 저당권 설정이면 전세권이 1번이에요? 저당권이 1번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그걸. 그걸 알면 이제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말든지 간에 관계없이 두 번째 주 맨 끝에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줄 것이고 몇 줄 긋고 배당 요구해야 소멸. 배당 요구를 해야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에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러면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후 줄고 지상권 취득 줄고. 그러면요. 누가 빨라요? 저당권. 경매가 되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바로 주변 옆에 줄고요. 건물을 건축했네. 건물 건축. 그러면 경매가 되면 지상권 없어지니까 지상권에서 신축된 건물도 뭐가 돼야 돼? 철거가 돼야 되죠. 맨 끝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지. 있다. 4번이 틀렸죠.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할 수 있다. 5번은요.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먼저?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누구다? 2번 저당권이다.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니까 지상권이 1번,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누구부터 없어진다? 저당권만.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우리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109번은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소멸한 후 피담보채권 소멸 줄고요. 썩어다가 소멸이죠. 피담보채권이 뭐예요? 주된 권리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 썩어다가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이렇게요. 그럼 이 지금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여러분요. 28페이지 나와 있어요. 28페이지. 28페이지는 저당권 맨 옆에 그림 있죠? 이 그림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8페이지 그림 보면 돈 1억을 갚았다. 그러면 저당권은 X.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를 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 말소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무효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말소가 되기 전에 이 저당권 등기가 병에게 이전됐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럼 봐요, 이제요. 자, 1번. 피담보채권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줄고 유용하기로 한 합의.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아야 돼? 나타나지 않아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유효하다.
옆에다 써. 뭐라고 쓰냐면, 구건물 철거하고, 구건물 철거하고, 신축 후 구건물 등기를, 구건물 철거하고 신축 후 구건물 등기를 신건물의 유용 X, 신건물의 유용 X, 구건물을 철거하고요,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뭐죠, 유용하기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마무시 중요해. 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이루어지죠.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죠. 옆줄 구어. 뭐라 쓰나? 임차권. 임차권은 배당 요구 채권. 주택임대차 있잖아요. 주택임대차에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원래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해줘. 그런데 전세권도 배당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언제? 전세권도 배당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몇 번일 때? 몇 번일 때? 1번일 때, 1번. 전세권이 1번이죠? 저당보다 더 위에 있죠? 이때는 원래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배당 요구하면 소멸해.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이 1번이다, 전세권이 2번이다, 이럴 때는 배당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당연히 없어지고 등기부에 따라서 배당을 해줘. 그런데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든,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 그렇지 않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돼 있죠? 이럴 때는 임차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자, 5번은요? 3번이요?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영과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입주, 입주. 그 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모두 같은 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누가 빠르냐. 그럼 왜냐? 아까 말했죠. 이거는 이제 안 해야죠. 모두 같은 날이죠. 저당권 등기는 언제라고 했죠? 같은 날이니까 저당권 2월 1일 해. 그럼 이제 저당권이 먼저 받느냐? 임차인이 먼저 받느냐? 임차인 아까 우선면제 우리 박스 했었죠. 박스에 어디에 나왔냐면 박스에 29페이지 보면 박스에 나와 있어. 여기서 이제 임차인의 우선면제를 해야죠. 모두 같은 날 봐봐. 알았어. 그 어느 쪽 박스에 있는 거죠? 29페이지. 아,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전입 신고와 플러스 여기서 대항력을 구하고 대항력을 구하고 또 여기서 또 뭐를 구한다? 우선 확정 일자를 한다. 그래서 둘 중에서 빠진 자리다, 늦은 쪽이다. 같은 날이니까 2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같은 날이 하겠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대항력 언제다? 2월 2일 0시다. 둘 중에 어디가 더 늦다? 대항력이 더 늦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언제를 기준이다? 2월 2일 0시. 저당권은 언제다? 2월 1일.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저당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것은 감각적으로 알아야지. 왜냐?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이 빠를 수밖에 없어. 왜? 임차권은 무조건 언제니까? 그 다음날 0시니까. 따져볼 필요가 없어. 늦은 날을 기준하니까. 알겠죠? 임차권은 그 다음날 0시니까. 저당권은 그날이니까, 등기한 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저당권자가 투자자들한테 보증금에 우선하여 편집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지금? 자요, 4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요, 설정 후, 설정 전후로 보문하고, 뭐, 부합물과 동물에 미치죠? 그런데 재밌는 말 있죠. 경계상,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한다. 중추관 부분이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한다.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부합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살짝 그러면, 형, 그러지 말고, 봐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야간반은요, 12시에 끝나요. 알겠죠? 강의. 야간반이요,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간반만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주간반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야간반은요, 야간반은 뭘 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야간반 12시에만 해봤자 5시간이에요. 별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우리가요. 독립성이죠? 독립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9월 10월이 있잖아요. 두 달이, 여러분요,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9월 10월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처음부터 이걸 하러 가면 누가 이걸 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생각에 7개월, 8개월 강의하고요. 8개월 강의하고 두 달하고 강의 공부하는 양이 똑같은 것이야. 어쩌면 이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뭔가라도 보이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별것 아니에요. 알겠죠? 자, 요 독립성이죠? 독립성이라는 것은 부합이 아니죠? 부합이 아니고 이것은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죠? 구성 부분. 그래서 전번 주에요. 약간 연습했어요. 10시 20분까지요. 11시 20분까지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뭐 거기나 시간이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요.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없다. 없다. 그럼 뭐다? 부합이다. 다른 뭐다? 구성 부분이다. 그럼 이 말을 잘 알아요. 이걸 말한다. 부속물 매수다. 기억 안 나요? 이것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독립성이 없다잖아요. 그 말은 부합이다 이 말이에요. 용어니까 이건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독립물이 없다. 그럼 부합이다. 그럼 뭐죠?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 그럼 미친다는 것은 경락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요.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 지급 또는 인도전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필요는 없다. 5번이 정답이죠. 자, 110번요. 피담보 채권이죠.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저당권 줄 것이죠. 종된 권리요. 채권 줄 것이고 주된 권리요. 여러분요, 종된 권리는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저당권은요, 채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요. 알겠죠? 1번 틀렸어요. 2번, 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해서 몇 년분이다? 1년분에 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죠? 이것은 아까 내가 뭐라 했죠? 후순위하고 관계해서 1년이고, 채무자는 뭐다? 전부라고 그랬죠?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옆줄 긋고,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다.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다. 이런 말이죠. 1년분이다. 자, 됐나요? 자, 4번은요. 죄송해요. 장래 발생한 특정의 조건부 채권. 아까 말했죠? 조건부 채권, 그 다음에 기한부 채권 다 돼. 다 된다. 4번은요. 등기가 되지 않는 위약금.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행정고시 나온 거라니까요. 어? 봐봐. 우리 원금, 이자, 위약금 뭐 하라고 그랬어? 원금, 이자, 위약금. 뭐? 등기. 지연, 이자, 1년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당권 실행병.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봐봐. 등기가 되지 않는 위약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아니지,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번.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줄고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뭐라 한다? 지연 이자 이퀄 지연 배상 똑같은 말이야. 지연 이자 이퀄 지연 배상 이퀄 지연 손해금 똑같은 말이야.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뭐라 한다? 지연 이자 지연 배상 지연 손해금 다 똑같아. 보통은 지연 이자 또는 지연 배상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요, 여기 보면 원본, 이자, 위약금 이 세 가지를 묶어봐. 동그라미 해봐. 조그맣게. 이 세 가지는 뭘 한다? 등기. 나머지 두 가지는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이제 111번, 112번,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지. 앞에 부분에서는. 알겠죠? 자, 1번은 뭐죠? 1번.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에 부합한 물건에도 저당권 설정 후 뭐를 부르면 한다? 봐봐. 저당권은 뭐가 없는 한 그냥 가지 마. 이러면 봐봐. 어디로 보냐면 30페이지 봐봐. 30페이지. 이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 노트 있잖아요. 강의 노트 이것만 잘 하려고 하면 웬만한 글쎄요? 여기를 벗어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알겠죠?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97.5 정도로 맞겠죠. 알겠죠? 자, 효력범위죠? 4번.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약,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게 중요해. 설정 전후를 보면 하고, 어디에 미쳐?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되겠죠? 다시. 저당권은 뭐가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디로 보라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과 정물에 미친다. 다시,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111번에 1번이요. 저당권 설정 후 부합한 물건, 부합동그라미, 물동그라미, 부합물에도 미친다. 됐죠, 지금? 설정 후. 2번.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 그러면 돼, 안 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치니까, 다른 약정에서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것은 우리 지문하고 똑같아, 우리 시험하고. 3번. 부합물 종물임에도 경매 목록에 넣지 않거나 경락 대상에서 제시했다. 그러들지 만든지 경락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내가 뭐라 했어? 경매 목록 줄고, 경매 대상 목록 줄고. 써서 내가 뭐라 하냐? 경매 목록을 불, 경매 목록 여부를 불문하고, 아, 경매 목록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경매 목록 기재, 경매 목록에 기재했죠? 경매 목록에 기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다른 말이 없으면.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그러니까 경매 목록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합물과 종물은 경락받을 수 있다. 뭐가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없을 때. 무조건 미친다. 그래서 경락 대상에서 제시켰죠? 그래도 소유권을 임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4번.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후,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설정 전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 원칙적으로 뭐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줄고 천연과실 안 돼. 그럼 언제 된다? 언제 돼? 오케이. 누가 있는데? 줄고 암유 후 과실에 미친다. 압류 후. 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여러분요, 뭘 봐봐. 과실은 뭐예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야 되는데 땅을 점유하지 않으면 배나무를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실 수치 못하죠.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과실 수치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경우는 언제? 압류 후 미친다. 5번.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중축이 됐어. 그런데 중축된 것이 뭐로 본다? 뭐로? 부합이다. 부합. 그러면 당연히요. 당연히 저당권 설정 후 부합이죠. 그러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 필요 없어. 경매 목적물. 부합이면 무조건 만다? 미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다. 자, 112번 틀린 것은요. 1번.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여기 됐죠? 토지. 동그라미. 맨 끝에 건물 동그라미. 토지하고 건물보다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그러니까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경락을 받을 수 없다. 경락을 받으면 무효이다. 2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지상권은 종된 권리죠? 미친다.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주된 권리죠? 전유부분 300일을 이런 실평수를 전유부분이라고 그래. 우리 아파트 보면 실평수 몇 평이냐 물어보죠? 그걸 전적으로 소유한다 그래서 전유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300일에 대한 저당권은 그 전유부분의 전유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 정된 권리에만 다 미친다. 그 다음에 토지 저당권. 토지. 그러면 토지는 봐봐. 여기 보면 토지 있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그다음에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봐봐.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은 다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서로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라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알겠죠? 다시 한번 보면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상에 타인이 무단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에 미치나 안 미쳐.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고 적법한 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3번, 4번 틀렸죠? 정답이죠? 5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데 부합된 시기는 저당권 뭐를 불문한다? 전후를 불문한다. 4번이고 113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이 됐죠?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그러면 저당권이 1번 지상권이 2번이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를 담보된 줄고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 이 사람 뭐라 그래? 어? 이, 왜 1번이 맞아요? 1번은 누구라, 지상권자 누구라 그래? 제3취득자네요. 제3취득자. 1번이 누구라고? 제3취득자.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다가 몇 페이지를 쓰냐면, 20, 강의 노트 29라고 써봐. 제3취득자. 여러분, 제3취득자가 누가 제3취득자라고 그랬죠? 저당이나 근장을 입고 난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인. 여러분, 봐봐. 어차피 공부를 오셨으니까 와가지고 좀 암기 좀 해봐. 알죠? 저당권이나 근장권 입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이 사람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여러분, 제3취득자는요, 여러분, 그럼 먼저 어디로 보냐면, 페이지 29페이지 강의 노트로 봐봐요. 자, 29페이지 강의 노트 보면 제3취득자가 여러분 지금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밑에요. 제3취득자, 그런 경매 전에는 변제기가 후야. 저는 그러면 안 돼. 변제기고 비담보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비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다시 한번 다 봤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3취득자 봐. 1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그러면 이 지상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뭐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수했다. 매수인이죠? 이걸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해. 제3취득자는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저당 채무로 말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그럼 뭐가 돼요? 여기까지 말한다. 제3취득자. 채권의 언제? 변제기 후. 변제기 전 그럼 안 돼. 후 채무로 하고 변제하여 소멸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변제하여 소멸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똑같은 말이죠. 4번 5번 똑같죠. 우리 뭐라고 했죠? 저당권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이죠.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이걸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가 저당 채무로 말한다, 변제하죠. 그러면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뭐가 있다? 구상권. 그러니까 변제하면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정답은 3번. 114번요. 침해한 구제죠. 저당권자는 방해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맨 끝에 줄고 방한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점유 X.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채무자가 동그라미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이죠. 그러면 써. 거기다 멸실 이퀄 기한의 이익 상실. 조그맣게 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여러분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돈으로 갚으라 해야 되겠죠? 즉시 변제 청구죠. 그런데 손해가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설정자, 이거 또 다르죠? 설정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난리가 나.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있는의 동그라미? 있는, 그 말이 중요해. 책임 있는 사유? 그럼 바로 옆에 현저히 감소. 그러면 맨 끝에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를 뭐냐? 이퀄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담보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4번은요, 저당권에 침해가 있더라도 저당권 실행 전 줄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줄 것이고 저당권 실행 전이라면이 아니고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아까 우리가 손해배상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를 하기 전이라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 등기 서류에 의하여 아무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가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줄고 원인 없이 말소. 명대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 소멸 안 해? 왜? 써 거기다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알겠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자, 115번이요. 115번.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15번. 114번은 정답 4번이요. 1번.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 줄고. 그러면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하면 더 이상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면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 1번 틀렸죠? 2번.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그러면 줄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저당권자 동그라미 물권이다 물권 방해배제 청구권에게서 선순위 저당권 등기에 줄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왜요?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그 왜 그런다? 물권 청구를 했어요? 옆쪽을 꼽고 순위 승진의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이 순위가 몇 순위다? 1순위로. 우리나라는요, 뭐, 대단한 나라예요. 이건 저당권도 순위가 승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승진을 하지 않으면 아주 골치 아파요. 알겠죠? 승진을 해야 돼요. 저당권 순위. 그러니까, 봐봐. 1번 저당권이 무효거든요. 이 무효 때문에 2번이 1번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하냐? 2번 저당권자가 말소하죠? 2번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의 수목이 줄고요. 부당하게 벌채 반출, 이퀄 저당권 침해요. 저당권 침해. 그런 경우는 저당권자는 수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없다 동그라미하고 써, 옆쪽 웃고 써. 원래의 장소에, 원래의 장소에, 원래. 본래 장소죠. 원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저당권은요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는 못해. 원래 장소에다 갖다 놔라 그건 할 수 있어. 나한테 달란 말은 못해. 나는 뭘 못하니까. 여러분 봐봐. 여기요. 여기 봐보세요. 내가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점유한다, 못한다. 못하죠. 못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여기다 저당 잡았는데 이 저당물을 누군가 침해해서 몰래 훔쳐갔어. 가지고 얘기했어, 보시죠. 가지고 계셔봐. 아니, 저 침해했죠? 침해했다가지라도 내가요, 나한테 돌려달라 말 못해. 만약에 반환 청구해봐, 반환. 반환 청구 한번 쳐보세요. 반환 청구 하면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당권을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못하는 것이. 알겠죠? 점유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장소에다 갖다 놓으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래 장소 갖다 놔라. 원래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왜냐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산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누군가 여기 있는 산의 나무를 부당하게 벌채를 무단으로 벌채해서 나무를 가져가서 그러면 이 아름다운 나무 이렇게 큰 통나무가 통나무를 벌채하니까 담보의 가치가 손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장소에다 갖다 놔라 이 말이죠.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를 못해. 원래의 장소에다 갖다 놔. 그걸 뭐라고 하냐? 방해 제거 청구다. 방해 배제 청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뭘 못한다? 반환 청구 못해. 뭘 할 수 있다? 원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줄고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 이퀄 이 말의 뜻이 뭐냐?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봐봐. 이 건물이 5억짜리인데 내가 돈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저당 잡았어. 그런데 어떤 놈이 이 건물의 3층 부분을 뭐라 했냐? 화재를 발생했어. 그럼 나머지 1층, 2층밖에 없는데 여전히 이 건물의 가격은 경매에도 3억이 나와. 그럼 나는 돈 얼마 빌려줬어? 1억. 돈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손해는 없다 이 말이죠. 아직은.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맨 끝에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침해가 있다 해서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이 말이죠. 손해가 발생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요,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것이요. 30페이지 봐봐. 30페이지 보면 5번에 저당권의 침해라고 되어 있나요? 강의 노트에 저당권의 침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번에 두 번째 줄 손해배상청구권은 잘못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야지 된다. 알겠죠? 언제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5번은요?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몇시 나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잃는다 줄 것이고,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그래서 115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16번 한번 봐봐요. 116번은요, 틀린 것은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회죠, 후회? 후회? 그러면 이 전세권을 뭘 한다?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전세권이죠? 1 전세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 뭐라고 한다고? 제3취득자. 그러면 제3취득자는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줄고 유익비를 지출하죠? 그러면 두 번째 줄이요, 저당 목적물의 매각대금이죠?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제3취득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지금. 2번,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거기까지 줄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이퀄 최우선 변제권이다. 3년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죠? 이것을 얘기해. 3번, 경매법원이 담보 목적이 아닌 지상 건물을 저당 토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를 했다. 뭐라고요? 경매법원이 담보 목적은 지상 건물, 건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끝에요. 토지와 함께 경매. 저 토지에만 저당이 있고 건물에는 저당이 없는데 건물하고 토지를 함께 모아 경매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했죠? 건물을 경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번.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줄고 저당권의 효력이 맨 끝에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5번. 중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 동그라미 부합,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 경우, 그 말이 이거 뭐요? 부합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든지 안 되든 관계없이 경락받을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